그렇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우리 손현진 선수의 겨울 연기 1분 30초 동안 응원을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아름다운 미소에 우리 손현재 선수가 나왔어요. 됐어요. 네. 네, 손현재 선수의 독창적인 동작이었죠. 네, 네. 잘했습니다, 손현재 선수. 무난히 마무리를 했는데요. 아, 본인도 네. 안도의 한숨을 네. 쉬고 있어요. 예. 아, 가슴을 조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참 강한 선수예요. 네. 한 세 군데 정도가 저희가 걱정했던 곳을 넘어갈 때마다 예 네. 저희도 안도의 한숨을 같이 쉬었었는데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네. 소년체전 그리고 KBS배 그리고 해장배 이런 그 큰 국내 메이저 대회를 다 석권을 하고요. 그렇죠. 예. 시니어 첫 해에 광주 아시안게임스 동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네. 또 올해 아시안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까지 3관왕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기세를 몰아서 올해 8월에 있는 세계선수권 대회까지도 예. 네, 내년 인천 아시안게임까지도 계속 달려가길 기대해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1위는 메르클로바 선수가 18.233, 2위가 리프킨 선수인데요. 17.5, 그 이상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매끄럽게 갔어야 되는데요. 좀 네. 아쉬움은 있지만. 음악과 동작을 참 잘 그렇죠? 조화시키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이웨이에 맞춰서 네. 볼 연기를 펼쳤던 손현재 점수는 오 난도 18점이 네,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2위가 됐죠? 네, 확실하게 자, 이 메달권에 거의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리자 디노바와 스탄 유타가 있는데 예선전 점수로 봤을 때는 18점까지 안 나왔었거든요. 손현재 선수는 네, 예선보다 0.2가 더 나왔습니다. 17.8이 나왔었는데요. 0.2가 조금 더 높죠? 네.